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교회장 6학년 봉사랑 김희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천 동명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중 칭찬해 드릴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 한명 칭찬하기보다는 먼저 학생들을 예절 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인천 동명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을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성이 밝은 우리 학교의 최강 귀요미 1학년, 장난은 많이 치지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2학년, 매일매일 친구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잘 나누는 3학년, 학교에서 언니 오빠들을 만나면 활발하게 인사를 하는 4학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5학년, 매일매일 에너지가 넘치는 6학년 학생들을 모두 칭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약 2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였으나 인천 동명초등학교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학교로서 2022년도 신입생들을 온라인 수업이 아닌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수업을 하며 인천 동명초등학교의 자랑인 특기적성 수업도 즐겁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인천 동명초등학교를 곧 졸업하지만 남아있는 모든 학생들과 신입생들은 추억이 많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칭찬을 많이 하는 동명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